안녕하세요. 차일평 TV의 주주 제이입니다. 저희가 디자인 리뷰하고 나서 사실은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저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 그래서 스펙부터 먼저 보도록 해요. 근데 확실히 한국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새로 엔진을 쓰면서 전륜구동이라 가지고 엔진이 상당히 앞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트랜스미션이 여기 보여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트랜스미션이 운전자 석까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외관이 뒤가 무거워서 밸런스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55TFSI 모델입니다. 그래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채용된 차량이기도 하고요. 제가 55TFSI 모델은 리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요? 스포티하면, 그러니까 지금 335마력에 51토크라는 아주 상당한 스펙을 보여주고 제로 빼기 5.1초라는 빠른 성능까지 보여주지만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답답함을 자꾸 보여줘요. 좀 답답함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한다면 좀 고급스러운 가속을 한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우디는 답답함이 그 고급스러움을 찍어 누르는 듯한 그 정도로 답답함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3리터 터보가 벤츠하고 BMW에는 직렬 6기통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우디는 이 V6를 항상 고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새로 엔진에다가 전륜에 들어가니까 직렬 6기통을 넣으면은 엔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V6를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연비는 8.5km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6세대 꽈트로가 들어가는데 6세대 꽈트로는 70%, 75%까지 후륜에 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이 바디 컨트롤의 우려를 많이 또 해소시켜줬다고 하니까. 그리고 차량이 퍼졌을 때 우리가 점프를 뛰어야 되는 경우가 네네네네. 있어요. 점프 뛰는 것도 이렇게 그라운드하고 파워 부분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바깥으로 꺼내놨습니다. 네, 바깥으로 꺼내놔서 그렇죠. 실용적인데요? 그리고 이 차량은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에 빨리 나가보도록 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가실게요. 제가 원래 A6를 리뷰를 했었어요. 제가 영어로 해가지고 많이 보신 분들 안 계실 텐데 너무 답답하기도 했었고 이상하게 아우디 차량인데도 롤이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아우디 A6보다 무게중심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차가 조금 더 크니까 무게 분배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리뷰를 임하도록 할 텐데, 그리고 또 1차량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너무 잘 나가는데 처음부터 왜 이러지? 그거 아우디 A6랑 너무 다른데? 제가 TDI 모델은 안 몰아봤지만 가솔린 터보이고 출력이나 토크가 수치상 전혀 낮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로백도 5.1초라 가지고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와우, 자, 소리는 좋다. 잘 나가는데? 어우, 빠르다 차가. 차가 너무 부드러운데? 이렇게 빨리 나가는데 안정감도 되게 좋아. 완전히 스포티하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가스를 먹였을 때 언제 이 토크를 폭발시켜줘야 되겠구나 하고 계산을 하고 확 밀어주는데 그 시간까지 살짝 터보렉이 있는 것처럼 절뚝거리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운전자의 의도를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조향이 너무 날쌉니다. 와, 상당히 큰 차거든요. 큰 차인데다가 스테이션 외관이라 가지고 이 미니보다 조향이 더욱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데요, 이거? 확실히 A6보다 이 스테이션 외관이 좀 고급형으로도 들어갔고 가장 큰 변화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했던 차량이랑 다르게. 오, 차량 컨트롤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A6 리뷰를 살짝 더 해보자고 하면 롤이 심했어요. 스포티함보다 고급성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아, 고급스럽게 주행이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스포티하지 않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롤이 심해가지고 컨트롤 부재 때문에 그 고급성까지 못 챙긴 느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아우디 차량이 이렇게 저속에서 잘 밀어주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고속보다 초중속에서 엄청 재밌습니다. 바디 컨트롤, 아까 전에 조향 컨트롤도 잘 됐다고 했는데 바디 컨트롤도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포티하지 않은 차량들도 스포티함을 많이 싫으면서 약간 고급성을 희생을 시켜요. 근데 이 차는
절묘합니다. 그 두 가지가 환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아직 살짝 느리긴 한데 푸시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강합니다. 승차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엄청 부드럽게 가속하고요. 맞아. 빠르기도 하고요. 근데 승차감 진짜 좋다. 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제가 다른 회사들 에어 서스펜션도 좋아하긴 해요. 에어 서스펜션 완전히 좋아하거든요. 아우디의 에어 서스펜션은 뭔가 달라. 좀 이렇게 저세상 에어 서스펜션 느낌. 제가 Q7 리뷰하면서 엄청나게 호평을 막 날렸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A6에서 좀 심한 롤 때문에 좀 별로라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역시 에어 서스펜션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가속이 느껴지는데 왈칵 왈칵 쏟아지는 느낌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전혀. 좌석도 좀 물렁물렁해서 승차감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뭐 조향 모듈은 제가 말 안 할 수가 없죠. 차량이 조향 컨트롤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진짜 완전히 초저속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움직일 때도 조향의 반응성이 정말 날카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속도를 올라가면서 조향각의 변화도 우리가 컨트롤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속도가 높은 속도에서 아주 단단하다가도 속도를 딱 줄이잖아요. 이 핸들을 제가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이 조향 저항값이 빠지는 게 빠지는 게 몸으로 느껴져니까 너무 너무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아우디 55 TFSI를 가진 차량을 A8에서 조금 많이 칭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A8에 못지않습니다. A8보다 나는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 네. 지금도 급제동을 하는데 브레이크도 너무 부드럽다. 제가 A8에서 리뷰했을 때 브레이크가 좀 고급스럽지 않다. 잘 잡히긴 잘 잡히는데 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차가 울컥울컥하는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이거는 너무 부드럽게 컨트롤이 돼요. 빨리 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스 페달이 들어가고도 가스 반응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반응하는 시간까지가 꼭 옛날 차 터보렉이 있는 것처럼 좀 들어요. 갈게! 이렇게. 근데 사실 완전히 스포츠카 아니면은 약간 스포티하지 않은 기어 단수에서 기본 구동을 하긴 해요. 하긴 해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에 요번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좀 뺀 다음에 자 밟아봅시다. 오! 오코너링 완전 좋아! 잘 나가는데? 엄청 잘 나가는데? 가속력 좋습니다. 가속력이 좋긴 좋아요. 한 110km? 그쯤에서 살짝 힘이 빠지는 느낌은 들긴 들었는데 초중반 가속은 엄청 좋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도 저 램프에서 좀 무서워요. A6에서 느꼈던 것처럼 롤이 좀 쓰러진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차가 이렇게 엉덩이 쪽이 밖으로 좀 많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차가 기울어진다기보다는 차가 옆으로 많이 쏠리는 느낌? 엉덩이가 커서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벤츠나 BMW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속 코너링은 아니었어요. 아우디 고급스럽죠? 네. 아우디 진짜 고급스러워요. 사람들이 벤츠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전 아니야. 아우디가 훨씬 고급스러워요. 주행은 아우디가 훨씬 고급스럽고요. 좀 스포티하고 가속이니까 재밌는 펀드라이빙은 BMW가 해결해주고 딱 벤츠가 그 중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벤츠가 그래서 더 저는 사람들한테 벤츠를 항상 추천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너무 고급스러우면서 가속 성능을 버릴 필요도 없고 너무 펀드라이빙 때문에 고급스러운 걸 버리는 느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서 벤츠를 제가 추천을 많이 해요. 보통 제가 리뷰를 하면은 놀라고 막 이런 거는 대부분 아우디나 BMW에서 많이 하지만 추천은 의외로 벤츠를 많이 한다. 그리고 많이 팔리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처럼 완전 고속에서 무리한 코너를 하지 않으면 에어 서스펜션 때문인지 코너링은 아주 좋아요. 맞아요. 약간 좀 험난한 코너에서는 차가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얕은 커브는 너무 컨트롤도 쉽고요. 컨트롤이 뭐 내가 컨트롤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막 네모 잘 되고요.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 좋을까요? 예, 충분합니다. 지금 조향 반응성이 너무 선형적이고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살짝 아쉬운 거는 여성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아우디 조향 모듈이 저항값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안 올라가. 그래서 조금 덜 딱딱해요. 덜 무거워요. 여자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편안하지 않나요? 네, 저는 저 아우디 처음 타봤어요. 아우디 처음 타봤어요? 처음 타봤는데 네. 좋네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코너를 틀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 차가 반대로 한번 이렇게 붕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줬어 이 차가. 그러니까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어. 고속도로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조향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잖아요. 하면은 차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네. 제가 A6랑 지금 너무 다른 평을 해가지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사실 Q7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몸으로 못 느꼈어요. A8에 들어갔을 때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빛을 발한다 찬양하는 그런 리뷰를 찍은 것 같긴 같은데 전반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제가 스테이션 웨건 안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도. 그런데 이 차는 너무 탐난다. 여러모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거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항상 시승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제가 볼보 V90을 안 물어봤지만 이 차가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